때문일까요? 박수 주세요. 따라주십시오. 네, 한 큰 박수 올려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행복을 싣고 사는 박창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노래에 행복을 싣고 살아가는 누구누구입니다. 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든 또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오시게 됐어요? 예, 사실 저는 저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오다 네. 나의 안전부주의로 네. 2004년도에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 예, 사실 네. 제가 그동안에 한 4년을 이렇게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 집에서 이렇게 치과하다 사실 그 노래로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내 직업을 내가 하기는 참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네. 안전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네. 이렇게 큰 상처가 되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척추 위에 이상이 오셨나요, 어떻게? 네. 아, 그 하반신은? 예,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건강에 열심히 뛰시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절망이 오죠, 누구나 다. 근데 운동 생활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지금 그 초기 우리 중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사실 그 이렇게 누구나 자기만의 이런 특기가 있고 네.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있을 겁니다. 네.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네. 빨리 장애를 받아들이시고 네. 좀 밝게 이 사회 주류로서 이렇게 살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그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후회 장애를 입은 분들이 뭐 이분의 아픈 분이 아닙니다. 아주 수없이 우리 집에는 많이 계세요. 그냥 뭐 답답하게 어떻게 생각 마시고 또 하나 뭘 찾아서 밝게 여러분 내면에 쓰시면 이렇게 즐거운 날도 오고 정말 마음의 편안함도 갖고 또 이러시면서 노래하시고 그러면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노래와 저 음악이 없으면 얼마나 적막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실 그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이렇게 고생하신 아내한테 네네.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좋죠. 좋습니다. 예, 김상희 씨, 이렇게 힘든 그런 가정에도 가정을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무슨 진또배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또배기. 하시고요. 그런데 북 빠진 남자 황승근입니다. 울긴 매우요.
잘하신 분 나오셨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서신천의장 왕종호입니다. 인자 상서를 읽어드립니다. 인사하세요. 차량 공수 배례 반갑습니다. 저희들께 지리산 꽃천녀 매력 담당 이채은, 비주얼 담당 김한슬, 귀여움 담당 신혜요, 섹시 담당 김유빈입니다. 자, 귀여운 공주들 무조건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유별나게 딩동댕 소리가 큰 것 같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할 때 그냥 궁중 제례를 했네. 아? 그래, 예, 제례. 정말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소리예요. 근데 그 학교는 같은 학교죠? 예, 지리산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지리산 고등학교. 지리산 고등학교는 뭐, 물론 그 학과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는 모든 만물에 대한 그 터득도 하고 뭐 이게 실습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할아버지, 아, 이게 예. 호박. 저희가 텃밭에서 직접 가꾼 호박입니다. 정말 선물입니다. 아이고, 직접 농사진 호박. 네, 선물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아, 뭔데? 캐리커처. 쭉 펴봐요. 아이고, 야. 이야, 누가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선물입니다. 드리는. 나한테 준 거야? 네. 아, 아니, 올려놔, 여기다 올려놔. 아이고, 소중한 걸 왜 내려놓냐.
야, 넌 치과 쪽을 넌 나와라. 아이고, 아이고. 잘 갖다 놔. 이게 저 진산고등학교에 이게 저 교과서야, 교과서. 뭘 하나도 보여줄 거 없을까? 저희가 일주일에 2시간씩 민요 수업을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저희가 산청알이랑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리 학술이 또 있구나. 예. 그러면 산청알이랑 저도 처음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리야. 이번에도 또 초대 가수입니다. 가수 이름은 성은. 성은 노래 곡목을 해줘요. 노래 들어보면 압니다. 뭘 해달랬는지 해줘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이 밤이 가.